말씀 요한 참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봅시다. 21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를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 또 찬송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배설하신 이 천국잔치에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심령밭에 잘 새겨지는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부족한 종에게 이 시간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레미야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증거케 하셨듯이 종의 입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이 시간도 대언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세상의 염려 근심 다 사라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천국의 소망들이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만 마음껏 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심령 속에서 다름질하는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아담과 하와도 예수님 이야기다. 네.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이렇게 상고하는 이유는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성경 전체를 축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장, 3장만이 성경 다 없고 이 3장만 있어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성령께서 다 풀어주신다. 이게 엑기스가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엑기스가.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놓은 것이 전체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 2, 3장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떻게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을 이 땅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가고 근데 그 언약을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가지고 결국 그 언약의 성취가 무엇으로 끝이 나는지를 창세기 1장에서는 전체 조감도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2장, 3장은 샘플로 샘플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속에는 우리 이야기가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돕는 배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아담의 입장에서 아담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한 것은 아담으로 하여금 이 역사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 가지고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아버지의 나라로 오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아담은 뭐냐, 우리 모든 인간 전체를 상징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담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담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울산 목양교 성도들아, 생명과 먹고 영생해라. 네가 영생해야 영생하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과를 동산에 두셔가지고서 그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고서 생명의 근원인 에덴으로 나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려놓은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뭐냐, 이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큰 의미에 봤을 때는 동산과 같은 곳이에요. 이것을 더 조금 좀 이렇게 축약을 할 것 같으면 교회가 뭐냐, 동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온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예수 믿고 영생을 받았어. 어디로 오라?
하나님의 나라로 와라. 그게 하나님이 크게 그려놓은 그림이란 말이죠.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을 지어놓고 아담에게 그러는 거예요. 어? 먹으면 살 과실과 먹으면 영생하는 과실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줍니다. 알려줘놓고서 하나님께서 예, 아담에게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스스로가 생명의 나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영생의 나라로 갈 수 있는 돕는 배필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돕는 배필을 줬다는 얘기는 아담이 독자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고 나가지고서 뭡니까? 돕는 배필을 준다고 해서 짐승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짐승을 아담은 보고 나가지고 짐승은 자기가 돕는 배필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짐승은 거부를 해버립니다. 왜 그러냐? 짐승은 흙으로 생겼고 아담은 흙과 생기로 시험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짐승보다는 한 수 위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저 짐승은 싫어하네. 그걸 제껴놓아놓고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아담 몸에서 갈비뼈 하나를 취해가지고서 누구를 만들었냐? 여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끌고 왔다니까 마치 짐승 만들어서 아담 앞에 끌고 왔는데 짐승은 뭐 했다? 너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와를 끌고 왔다니까 여자를 끌고 왔다니까 대본에 한눈에 반해가지고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면서 자기한테 끌어당긴 거예요. 이게 곧 뭐냐? 아담이 이 여자가 나의 돕는 배필입니다. 이 사인이에요. 이 사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하와를 끌어당기니까 이제는 하나님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나님께서 떠나는 이걸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담이 어디를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돕는 배필이 달라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를 지향하느냐. 만약에 아담이 그냥 흙에서 흙을 파먹고 살아가는 것일 것 같으면은 짐승이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어요. 왜? 짐승이 어디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할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 이치에는 훨씬 밝으니까. 그 사람들 사귀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밝아요. 그럼 신자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신자가 어떻게 불신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멍해를 같이 할 수 있냐 말이죠. 왜? 그 사람들은 삶의 가치가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이 돈이 전부인데 우리는 살아가는 삶의 가치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 것으로 살고 있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걸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돕는 배필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과 친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할 수가. 근데 아담이 뭐냐 자기 몸에서 나온 그 여자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여자는 똑같이 아담과 같은 생명의 수준이에요. 생명의 수준이기 때문에 옆에서는 도울 수 있는데 앞에서는 도울 수가 없어요. 왜? 이 여자는 영생으로 가는 걸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는 세계로 오는 것을 원하는데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고자 했는데 아담은 기껏해봐야 자기 몸에서 나온 여자를 돕는 배필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러면 결국 아담은 뭐냐? 동산에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으로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생명은 에덴 동산에서 기거하는 살고 있는 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에 만약에 뱀이 없었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안 줘도 될 거예요. 돕는 배필을 줬다는 얘기는 그 에덴 동산에 아담으로 하여금 타락해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알다시피 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들짐승에게 가장 뭐하더라? 지혜롭다 그랬어요. 가장 강교하고 지혜롭다 그랬다. 지혜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머리큐로는 뱀을 이길 수 있다 없다?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뱀의 그 관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뱀을 지으신 분밖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뱀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애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고자 한 돕는 배필은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야 돼.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것을 정확히 알고 나가지고 여호와는 우리를 돕는 자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를 돕는 자시오. 이것이 이제 신약식으로 이렇게 올 것 같으면은 신약식으로 올 것 같으면은 그 보혜사가 무엇으로 나타나냐?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게. 그 보혜사가 오면은 너희들을 나 안으로 끌어당기게 해줄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는 돕는 보혜사가 누구로 와 계시냐?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이 돕는 보혜사로 계시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계속 어디로 끌고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어디로 나아가게 만든다? 하늘 나라로 막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뭐냐? 예수님 떠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이 생명과니까, 생명과 신체니까, 그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아버지 나라로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지금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깊이 잠들어가지고서 몸에서 갈비뼈 빼내가지고서 여자를 만든 것은 신약식으로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금요일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죽게 하셔가지고서 옆구리에 물과 피를 쏟아가지고 누구를 낳느냐? 교회를 낳은 거예요. 성도를 낳은 거예요.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몇째 날? 아담을 이제 저 여섯째 날 깊이 잠들게 해가지고서 빼내는 거예요. 빼내가지고서 여자를 만들었듯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셔가지고서 그 속에서 자기 백성을 빼낸 거예요. 빼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가지고서 나온 자들을 다시 어떻게 하느냐? 끌고 오는 역할을 하잖아요. 끌고 오는 역할. 그럼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 내용은 남자와 이 여자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남자와 여자.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 이 관계를 남자와 여자라는 이 구조 속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남자는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남자는 뭐냐? 씨를 가진 사람이 남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을 남자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여자라 그러고. 그러니까 이 땅에 진짜 남자가 있다 없다? 없지요. 왜? 이 세상에는 생명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럼 생명을 가진 남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어디서 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누구냐? 남자인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남자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남자고 우리는 전부 뭐가 되느냐?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를 일컬어가지고 여성 명사로 쓰고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신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부. 그럼 신부는 씨가 있어요. 씨를 받아야 돼요. 씨를 받아야 될 자죠. 그죠? 예. 그럼 남자는 뭐가 씨를 주는 자잖아요. 그죠? 남자는 씨를 주는 자고 여자는 씨를 받는 자예요. 저 요런 입장으로 봤을 때 아담이 지금 막 창조가 된 이 아담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지금 아담은 지금 제가 그 얘기했어요. 남자라는 개념은 성경이 말하는 남자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남자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아담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안 가졌죠. 그러니까 아담은 기껏해봐야 뭐 하느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자 입장인 거예요. 여자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것은 뭐냐? 자기가 남자 구실을 했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여자를 보고서 하와를 보고서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잖아요.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얘기는 지금 아담이 무슨 구실을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 구실을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담이 만약에 생명을 먹고 영생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 같으면 남자가 돼요. 그러면 여자에게 뭐를 줄 수 있느냐?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담은 아직까지 생명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기껏 해봐야 뭐냐? 하와하고 동등한 입장이라니까. 똑같은 네페시아야라는 생령에 불과한 자란 말이죠. 생령에 불과한 자가 지가 남자 구실을 하니까 결국 둘은 뭐냐? 망하게 되는 거죠. 그게 둘 다 뱀의 미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악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서 깊이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가지고서 누구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이것을 근원적으로 갈 것 같으면 하나님과 피조물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이 메커니즘은 어떻게 돌아가느냐? 위로부터 도움을 받고 피조물은 창조주의 도움을 받고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게 원리라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늘에서 땅은 하늘에서 비를 받아가지고 산물을 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땅
땅으로서 살게 하는 것이 땅에 스스로 삽니까? 하늘에서 비를 받아야 삽니까? 하늘에서 비를 받아야 살죠. 그죠? 그러면은 이 땅으로 살게 하는 것이 땅 자체예요? 하늘이에요? 하늘. 그럼 땅에서, 땅은 이 하늘을 떠나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하늘이라 그러고 우리를 땅이라 그런다니까. 그럼 이 땅은 하나님을 떠나야 돼요? 못 떠나야 돼요? 떠나면 안 되죠. 떠나면 죽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다는 것을 살았다 그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죽었다 그렇게 한다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이것은 뭐냐? 죽은 자인 거예요. 죽은 자.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벗어나서 자기 씨를 생산을 하잖아요. 아담의 형상으로 자식을 낳았는데 결국은 성경은 뭐냐? 그들이 900년을 살았든 800년을 살았든 700년을 살았든 다 죽었더라 하다니까. 그 얘기는 뭐냐? 아담 안에서 나온 자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 살아도 결국은 뭐 한다? 죽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생명이 붙어있는 사람은 산자라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과 생명이 붙어있는 자들을 죽어도 죽었다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 잔다고 그러는 거예요. 잔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죽어도 죽는 것이다. 잔다. 잠자는 거 좋지요? 잠은 보세요. 늘 낮이나 밤이나 잠자면 그거는 마 죽어야지. 잠은 뭐냐?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자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뭐라 그러냐? 안식이라 그런다. 안식. 그러니까 그 안식은 전제 조건이 뭐냐?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요즘 젊은이들 직장이 취업 못해가지고 난리잖아요. 그죠? 취업 못해서 난리는 이 친구들에게 그들의 소망은 뭐냐? 일하고 싶었으면 좋겠어요.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을 했으면. 그럼 직장 다니는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그 쉬는 사람 보고, 야, 니는 좋겠다. 맨날 쉬고, 나는 맨날 일하러 가야 되고, 나 쉬, 이렇게.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그 백수가 뭐라 그러겠어요? 화를 내죠. 이 새끼, 니가 쉬 봐라, 그러면. 내가 지금 소망이 일 좀 하고 싶다, 일 좀 하고 싶다. 그럼 그 사람은 맨날 또 이, 만약에 취직을 해가지고서 1년 12달 출근시킬 것 같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사람? 좀 쉬고 싶다 그러잖아요. 쉬고 싶다. 그렇죠? 그러니까 엿새 동안 일을 한 사람에게는 안식이 주어지고, 그러니까 맨날 쉬는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는 거예요. 맨날 쉬는 사람에게는 뭐가 안식이냐? 일거리 주는 게 안식이라니까. 아, 이 말이 또 어렵다. 백수에게는 취직되는 것이 축복의 소리고, 직장 열심히 다는 사람은 내일 쉬어라, 하루 쉬어라 하는 것이 복축복의 소리라니까. 그렇죠? 아, 네. 그게 사람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럼 보세요. 천국, 우리가 천국에 간다. 누구에게 천국이 천국으로 드러나요? 그렇죠. 여기서 지옥생활 한 사람에게 천국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천국생활 한 사람은 저 천국 갔다 올 것 같으면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여기서 천국생활 다 했는데. 안 좋아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천국생활 한 사람은 어디로 보내느냐? 따뜻한 나라로 보내느냐? 따뜻한 나라로 보내느냐? 부자고 거지 나사로 비워보세요. 둘 다 부자는 이 땅에서 호요시간 살았어요.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어요. 이 땅에서 봤을 때 누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부자.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어요? 나사로 되고 싶어요? 대답 잘하세요. 우리 다 부자 되고 싶죠? 그죠? 부자로 살고 싶죠? 그러고 또 우리는 어디 가고 싶어요? 천국에 가고 싶죠? 근데 성경을 딱 여니까 여기에서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거기 가니까 어디 가 있더라? 지옥에 가 있더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따지는 거예요. 와, 나는 여기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다정하게, 얘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취하지 않았느냐? 저 거짓 나사로는 이 땅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냐? 그러니까 천국에 오는 것이 마땅치야. 마땅한 것이지. 응? 또 근심된다,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우리의 이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지옥 같은 환경에 던져놨냐 말이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들이라면서요. 그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 지옥 같은 환경에 던져놨을 땐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셔가지고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지옥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참
1차월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오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장차 올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한다니까. 누가? 성령께서 돕는 자가 되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을, 성령께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 속에 봐라, 성경 속에 봐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받은 자들이 결국이 어떻게 됐느냐? 그들이 다 구름같이 둘러싼 하늘의 허단 증인들이 아니더냐? 너희들이 그 바늘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낙심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지금 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뱀이 울거리고 있는 세상이고 너는 그 뱀을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근데 그 뱀을 이길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뭐냐, 돕는 배필을 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냐, 이 세상에 속한 자를 돕는 배필로 맞이하려면 안 되고 위로부터 오는 분을 돕는 배필로 맞이해야 돼. 근데 아담은 이걸 놓쳐버리고 자기가 뭐가 됐느냐, 남자로서 이렇게 살려고 그랬다니, 남자로서. 그러니까 남자는 보세요, 남자다 여자는 남자, 남자 구실을 할 줄 알아요. 남자잖아요, 그죠? 남자 구실을 할 줄 알아요. 남자라고 해서 다 남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남자는 남자 구실을 할 때 남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 아들이 맞아요. 하나님 아들이, 우리는 다 하나님 아들이 맞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다움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역사 속에서 성령이 하는 일이라니까. 아멘? 만약에 우리를 죄에서 꺼내가지고 바로 데려갈 것 같으면 우리 믿자마자 바로 데려가면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하고 나가지고 이 땅에서 역사 속에 두잖아요, 그죠? 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각에는 보세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가지고서 구원하자마자 딱 데려갈 것 같으면 이제는 야, 가서 좋겠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갈 것 같으면은 우리는 진짜 그 구원의 은혜를 몰라요. 기쁨을 모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는 상대적으로 뭐 하냐, 우리를 아픈 구조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아픈 구조 속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냐?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도움을 구해야 돼. 죄가 뭐냐?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겠다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죽음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진 것이 죄, 죽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신자 입장에서는 날마다 뭐 하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섬기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 씻는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의 원 이치로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씻겨야죠. 그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씻기지 않으면 너희들이 나와 상관이 없는 자야.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섬기러. 그럼 신앙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섬김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섬김 받는 거. 하나님 섬김 받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신자 입장에서는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가 남자 구실로 이렇게 남자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뭐냐, 하나님의 그 도움을 입어서 내가 자 남자답게 장성해져 가는 거예요. 장성해져 가는 거. 일이 먼저 아니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 것이 일을 하면 반드시 뭐 하냐? 그렇지죠. 그죠?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명절 때 될 것 같으면은, 크, 엄마 뭐 이렇게 음식하고 이렇게 할 때 꼭 우리 돕겠다 하는데 그게 도움이 돼요? 도움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엄마 뭐 하냐? 우리 어렸을 때는 뭐 하냐? 집에서 송편 빚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도 막 빚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는 한 뭉태기만큼 뒤져가 이거 놀으라 그러잖아. 이거 아주 해라. 돕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렇지니까. 그럼 그 일은 언제 하느냐? 장성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장성해야.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열심히 자라가는 거예요. 열심히 자라가는 거.
부모님의 도움을 입고서 열심히 자라가서 빨리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뭐 하냐. 어른이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생이 말이죠. 자기 친구, 뭐 사귀는 친구 데려와가지고 어느 날 와가지고서 부모님 나 결혼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네? 우리 준현이가 지금 저래가지고서 또 와가지고서 엄마 나 결혼하려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고맙다 야 빨리 분가해라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그죠? 결혼을 하려면 저도 결혼을 하려면 내가 가정을 책임을 지고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경제적도 능력이 되고 이렇게 해야 결혼이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난 남자다 이렇게만 해가지고서 여자 데려와서 나 결혼한다 그럴 것 같으면 이런 보통 골 잡은 게 아니에요 이게 응? 그건 부모를 돕는 게 아니고 그 부모는 그러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해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른은 잘하면 자동적으로 뭐 하느냐. 결혼하게 돼 있다니까 자동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이런 부분들 자꾸 놓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인데 그걸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더 연그러지고 더 깊어져야 되는 사람인데 쬐끔 아는 걸 가지고서 말이죠 가르치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100% 잘못되게 돼 있대요 아담처럼 넘어가게 돼 있다니까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근데 우리는 뭐 하냐 쬐끔 아는 걸 가지고서 뭐 하냐 남자 우리는 이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연그러지 않은 이 인간이 지가 남자 구실을 하겠다고 가지고서 하와를 아내로 맞이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똑같이 돼버리죠. 보세요. 아담이 하와를 리드를 하려면은 하와보다 더 높은 경지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더 높은 경지. 그 에덴 동산에서 더 높은 경지가 뭐예요? 아담이 생명과를 먹고 생명이 사람이 됐을 때 하와를 얼마든지 끌고 갈 수가 있다니까. 생명의 세계로. 근데 쥐도 생명과를 먹지 못해가지고서 똑같은 하와가 똑같은 수잔인데 둘이 같이 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죽죠. 그게 보세요. 뱀이 누구를 처음에 미혹을 해요? 여자를 미혹하죠. 그러면은 아담이 진짜 생명이 있고 강한 사람일 것 같으면은 하와가 비록 와가지고서 선악과를 먹으라 해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되죠 야 진짜 인정머리 없다 그건 인정머리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아담이 하와가 가지고 온 그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은 똑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아담은 뭐냐 자기가 남자 구실을 해서는 안 되지요. 다소곳이 자기를 남자를 만들어 주실 분을 기다려야 되지요. 남자를 만들어 주실 분을. 그럼 그 남자로 만들어 주실 분이 누가 오느냐? 여호와 자신이 오셔가지고 남자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를 통해서 남자가 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뭐 하느냐? 남자 구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뭐냐? 남자도 아닌 것이 남자 구실을 하다가 결국은 뭐냐? 쫓겨나가지고 유리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 이게 구약 이스라엘과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과 이 관계가 아담과 하와 관계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같으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묻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남자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남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남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 아직까지 안 왔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 행생물이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생명을 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메시아 기다리라는 거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신앙이에요 기다리지 않고 지가 잘나가지고서 뭐를 가르치면은 이건 또 뭐가 되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먹고 죽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망하는 그 모습은 뭐냐 선생도 아닌 것들이 지가 선생노릇 해가지고서 구약이 망한 거예요 그럼 그들이 누구였어요 제사장들이었죠. 제사장들이 스스로 뭐냐, 종교 지도가 되어가지고서 자기들이 가르치는 자 입장에 서 있으니까,
자기들이 선생 노릇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똑같은 놈들끼리 자기들 선생 노릇 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아담과 하와가 똑같은 생명의 관계 속에서 뱀의 미혹에 빠져서 죽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생명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는데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부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생명을, 생명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구약 속에서 열두 제자를 빼낸 거예요. 열두 제자 속에 뭐 하느냐? 예수님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칩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배웠다고 해가지고, 야, 우리 이게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죠. 천만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남자가 아니야. 너희들이 남자가 돼야지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너희들은 아직까지 남자가 아니야. 남자를 기다려야 될 입장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남자는 이런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이 친히 남자가 돼서 보여주셨다니까. 남자는 뭐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남자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정 속에서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그죠? 지금은 워낙 이제 뭡니까?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다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서 이게 사라져버렸지만은, 옛날 같을 것 같으면은 여자는 살림만 하고 돈벌이는 누가 했어요? 남자만 했죠. 그때는 여자들이 남편에게 순종적이 되어버렸다니까. 순종적이 됐는데, 여자들이 경제권을 갖기 시작하면서 뭐 하느냐? 순종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모아이 세우기 시작하다. 그래서 뭐냐? 그게 여자에게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버렸다니까. 여러분들은 동의는 안 하겠지만은, 그래도 여자들이 돈 벌을 같으면은 그 자기 독자적으로 살고 싶어가지고 하겠죠. 자기 경제권이 있으니까. 그 결국 뭐냐? 여자들이 경제권을 치면서 이혼이 일어나게 되고 가정이 붕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과 하와를 통해가지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예수님이 오는 것을 오면은 그들에게 남자를 만들어주는데, 근데 이놈들이 지가 남자들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의 그 멸망사건을 다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제자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3년 반 동안 가르쳤지만은 또 너희들 남자 행세하려고 하지 마. 너희들은 지금은 남자 행세할 수가 없어. 내가 가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면은 그분이 너희들에게 돕는 배필이 돼가지고서 예수의 생명을 먹게 하면은 그때 너희들이 남자 구실이 돼. 그래서 성령이 오기까지는 뭐하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 기다림의 모습이 뭐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떠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다리라 그래요?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에덴 동산을 떠나온 그 아담에게 있어서 신앙은 뭐냐? 뱀의 후손을 이길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아담의 후손에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실 그 후손을 예표하는 인물들을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그것이 아벨로 나타나고 셋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난단 말이죠. 그게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비로소 뭐가 되느냐? 남자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먹고 나니까 이제 남자가 돼서. 그래서 나가서 뭐 하느냐?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열두 제자들이 다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 이게 남자라니까, 남자.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이 됐느냐? 교회에서 가르치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남자가 돼야 되죠. 그죠? 남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남자가 되려면 내가 독자적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남자 되게 하기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학교 졸업해가지고서 목사 됐다고 해서 무조건 가르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니까. 내가 지금 과연 이걸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를 스스로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 라이선스 받았다고 해서 나 가르친다 아니라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왜 이리 타락됐느냐? 그냥 신학교에서 라이선스 하나 받아올 것 같으면은 그게 뭐 가르치는 뭐 권세라도 받은 줄 알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뭐 뭐냐? 여자가 여자를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왔어요. 사도 바울을 찾아가가지고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구원을 했습니다. 그러기를 안 하고 사도 바울을 몇 년 동안 독대 과외를 시킵니까?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과외를 시킨다니까. 그래서 바울은 누구에게 배우지 않는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느냐? 복음을 받았단 말이죠. 이게 비로소 뭐가 되냐?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만약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해가지고서 바로 가가지고서 복음 전할 것 같으면은 바울은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걸 그대로 전하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메섹에서 빼내 그 불러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들로 다 가르치는 거예요.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3년 다 공부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가라. 가가지고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와가지고서 가는 곳마다 누구 이야기를 하냐. 자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그 예수다. 예수다. 이 예수가 우리로 하여금만 아니야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저분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 볼 것 같으면은 중매쟁이가 돼가지고서 중매를 한다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중매한다 그래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래 중매를 할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를 중매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행위를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으로 볼 것 같으면 목사는 예수를 중매해주는 사람인데 그러면 예수를 중매해줄 것 같으면 그 목사가 먼저 예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럼 그 예수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누구 이야기로 깨달아질 때 우리가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로 깨달아질 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예수는 무조건 일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일하는데 언약을 근거해서 일하는데 그 언약의 출처가 어디였다? 창세전에? 계획된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그 예수는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일을 하니까 그러면 그 언약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강단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강단은 여자가 서면 안 돼요. 이거 생물학적 여자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 목사 안 된다 이 얘기 아니고 다시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남자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가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여자라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남자가 되는 것이고 남자라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여자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왜 망하느냐? 남자의 생명도 없는 여자들이 목사의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가르치니까 교인들이 전부 뭐가 되느냐? 똑같이 흘러가면 이걸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런다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런다니까. 실제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 목사 큰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여자 목사가 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분은 한국교회 개혁주의 표방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름 되면 다 알아요. 책도 엄청 많이 쓰고 하는 이야기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여자 목사 인정 못한다고. 여자 그걸 뭘 근거드느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할 때 여자는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종종 교회에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집에서 남편한테 배우라. 그 근거를 들고서 여자는 목사 인정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지요. 목사님, 목사가 뭐 하는 거예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죠. 근데 복음 전하는데 남자가 여자 차이가 있어요. 여자가 복음 전하면 안 되고 남자는 복음 전하면 되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 뭐냐? 복음을 아느냐 모르냐를 가지고서 뭐를 판단해야 되느냐?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생물학적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누구냐? 남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자가 되셔가지고서 그 남자를 누구에게 만들어줬느냐? 열두 제자에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열두 제자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같이 뭐냐? 아버지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초대교회가 생겨져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막 생겨나오니까 갑자기 부흥되고 나니까 교회에서 뭐가 돼요? 히브리파 헬라파 막 싸움하고 있죠. 그죠? 그럴 때 사도들이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은 너희들이 해라. 그래서 일곱 집사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뭐만 한다?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겠다 그러잖아. 전무하겠다 그러잖아. 이게 곧 뭐냐? 남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멘? 그 교회는 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일할 수 있는 남자를 만드는 것이에요. 남자를 만드는 거. 그럼 그 남자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서 되죠. 예수의 생명으로 되죠. 그럼 그 예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만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위해 가르치는 걸 허락을 안 했다니까. 사도들이 가르쳐. 이것이 교회의 질서라니까, 질서. 아멘? 그걸 지금 이 시대는 뭐하냐?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이 목사가 영적으로 봤을 때 뭐를 알아야 된다? 예수를 알아야 되죠. 그 예수를 다른 말로 복음인데, 복음을 모르고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고. 복음 모르고서 말씀 전하면 결국은 뭐하냐? 세상의 윤리 도덕밖에 전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밖에 전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목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위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받는 거. 그래서 제가 이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영감이라 그런다니까. 목사는 성령의 영감이 없으면 절대 설교하면 안 돼요. 지도 죽고 남도 죽인다니까.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라니까. 성령의 영감이 끊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다른 기도, 아 우리 목사님 건강히 잘 살게, 그거는 여러분들 기도, 그런 기도할 필요 없고, 그저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그 감동하심이 늘 충만케 해달라고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강단을 통해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따를 필요가 없어. 누구를 따라야 되느냐? 예수를 따라야 된다니까.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세워놨는데 지금 이 시대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다니까. 다른 예수. 진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게 해주러 왔어요. 이 땅에서 빼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빼내기 위해서 왔죠. 그럴 것 같으면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강단에서 어떤 설교를 해야 돼요? 이 세상에 부귀영화로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로 살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영원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 소망 삼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돼요. 거리를 가야 된다고 설교해야 되잖아요.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내가 녹록하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서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교회마다 뭐냐? 세상에 물질의 복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복인 양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신약에서는 복을, 세상의 것을 가진 것을 복이라 한 적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신약에서는. 그게 구약적 개념이죠. 구약적 개념. 신약에서는 영적 복이라니까. 아멘? 창세전 언약이 뭐냐?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니까. 하늘에 신령한 복. 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겠어요? 묻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복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땅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신령한 복을 준 목적은 땅의 가치로 살려 그럽니까? 하늘의 가치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까? 하늘의 가치로 살게 하기 위함이죠. 아멘? 그러고 보세요.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뭐 하느냐? 하늘의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같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는 자세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가치를 갖지 못한 사람은 뭐하냐? 땅의 가치를 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 믿고 복받아서 잘 살아봐야 결국은 뭐예요? 어디에 속한 거예요? 땅에 속한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땅에서 뽑으러 오셨는데 목사들은 땅에서 정착을 할 것 같으면 이게 복음이냐 말이죠.
이게 곧 뭐냐, 여자가 여자를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같이 망하는 거, 같이 망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분별해야 될 것은 지금 저 목사가 나로 하여금 어디로 끌고 가느냐, 누굴 바라보게 하느냐, 이걸 봐야 된다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여기에 관심 갖게 할 것 같으면 저는 가짜예요, 가짜. 저를 따르면 안 된다니까. 제가 받은 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위에 것 전하는 거예요. 위에 것 전하는 거. 사람은 자기가 받은 것 전할 수밖에 없어요. 받은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한다니까. 그러자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누구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과연 예수를 제대로 아느냐. 예수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가 품고 있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십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다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십자가가 품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말로 십자가인데도 우리도 십자가 말하는데 그 십자가는 다른 십자가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정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쉬운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 달렸다 그러죠. 그죠? 높이 달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 십자가 높이 달린 이유는 뭐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 그러는 거예요? 높이 위로 끌고 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달리면 너희들을 하늘로 이끌리라 그런다니까. 내가 달리면은. 그게 십자가라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는 건 뭐냐? 하늘 가는 문이에요, 문. 아멘? 아멘. 그럼 그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를 뭐 하는 곳이에요? 우리 옛사람을 뭐 하는 곳이에요? 죽이는 곳이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만들어서 하늘 데려가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이 깨닫고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들이 우리는 품고 왔는데 그거 얻으려고 왔는데 말씀을 통해서 아 이것이 악이었구나 그렇게 해서 그것을 기각을 시켜야 돼. 말씀이 계속 그 일을 한다니까. 아멘. 그래서 목사는 때로는 냉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편을 들어주면 같이 망한다니까. 이게 생명의 세계 모습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도 남자와 여자 구분을 분명히 하시라고.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고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다 이 개념이 아니고 성경적 의미에서 남자는 누구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면은 부부간에도 진짜 복음의 깊이를 아는 사람이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남자 역할을. 비록 아내일지라도 그 사람이 복음의 깊이를 많이 알 것 같으면 남편은 그 사람의 말을 떠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럼 여자 입장에 서서 반대로 남편이 복음을 많이 알고 여자가 모를 것 같으면 여자는 남편의 말을 따라야 되는 게 이게 원리라니까. 이게 질서고 그래 사는 길이라니까. 아멘. 근데 이상하게 지금 거꾸로 되어버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다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시험이 들 수도 있고 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남편이 시험이 들었다 그러면 아내가 진짜 예수를 아는 남자일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바둑여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겨내도록 하겠죠. 같이 삐져가지고 나 교회 갈래 안 갈래 이러면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여자가 돼가 죽는 거예요.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불평이 있을 수가 없지. 왜 없겠어요? 인간들이 살아가는 곳인데. 그런 불평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진짜 믿으면은 냉정해지셔야 된다니까. 내 아내나 내 남편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신앙에 태보되는 길 같으면 과감하게 끌고 와야 돼요. 그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같이 합세해서 그런다니까. 그러니 결국 같이 망하는 거야. 같이 망하는 거. 그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들은 내 신앙에 냉정해지셔야 돼. 냉정해지셔야 돼. 비록 부부간에 같이 산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 역사적인 구조 속에서 부부관계지 하나님 나라 가면 부부도 아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뭐하냐.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 서로 생각을 하시고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과감히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당신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러지 말아라. 만약에 주일날 말이죠. 남편이 우리 이 단풍구경 가고 놀러 가자 이럴 것 같으면 믿음 좋은 아내일 것 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단풍 구경은 다음날 가고 교회 갑시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쉬는 날이 없는데 월요일 날 휴가 내가지고 갑시다. 참 꿈같은 소리 한다. 그게 정사이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같이 따라간다니까. 그게 결국 뭐냐, 두 여자가 같이 집구석 꾸려가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오늘 말씀 좀 새겨 들으시라고. 이게 왜 지금 이 시대 가정 속에서 굳건한 그런 리더들, 이 신앙의 리더들이 없냐 말이죠. 그것은 결국 뭐냐,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얼만큼 내가 많이 알고 그 말씀이 나로, 내가 말씀이 나로 장악하고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사람이 남자가 되기도 하고 여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가정 속에서도 다 남자가 되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다 남자가 되십시오. 남자가 돼서 여자들을 이끌어야 돼. 아멘? 만약에 아담이 진짜 남자가 됐을 것 같으면은 하와가 선악과 가져가지고 준다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네 어디 가서 이런 걸 가져와가지고. 신앙에는 때로는 냉정함이 필요하다니까. 이게 생명이라, 생명. 아이가 잘못된 것을 가져갔을 그렇게 했을 때 부모는 냉정하잖아요. 그건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다. 이거 아니다. 나쁜 것이다. 하지 마. 아이를 편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게 지금 남자 아담과 하와를 통해가지고 우리의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이죠. 나는 남자인가 여자인가. 스스로 한번 보세요. 나는 과연 남자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자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가정 속에서 아내든 남편이든 서로가 서로가 남자가 되었을 때는 그 가정의 믿음으로 굳건히 잘 세워져 가죠. 아멘? 네. 굳건히. 그래서 남자가 때로는 외로워요. 남자가 끌고 간다는 건 외롭다니까. 왜? 모르잖아요. 아이하고 부모하고는 누가 더 힘드냐? 부모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 아이는 지금 공부해야 될 시기인데 공부 안 하고 게임하면 장차 그 자기 앞에 주어지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딱따라잖아요. 부모가 딱따라요. 그러니까 아이가 논다 해서 네 마음대로 놀아라 이럴까도 부모 자격이 없다니까. 부모의 위치는 뭐냐? 아이를 잔소리해서라도 옳은 길로 끌고 가는 것이 부모라니까. 아멘?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 입장에 봤을 때는 아담 속에서 하와가 나왔을 것 같으면은 하와는 뭐냐, 부모 입장이 돼야죠. 부모 입장에 하와를 끌고 가는 입장이 돼야죠. 근데 아담은 뭐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뭐냐, 뱀의 미혹에 넘어져 가지고서 하나님 존재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기억하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의 기쁨이 되는가? 누가 좋아할 것인가? 응? 내가 지금 남자로서 지금 이렇게 이 행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자로서 하고 있는가? 항상 그걸 생각을 하시라고. 응? 그래서 그 말씀도 계속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게 하면서 그 말씀 그냥 귀로 들으면 안 돼. 그게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돼. 가슴으로. 그 말씀이 내게서 이 속에서 생명이 돼가지고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강인한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남자답게 강한하라 그러잖아요. 다 남자답게 강하라 그러네. 강건해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보디빌드 해가지고 근육 키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의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강한 자. 믿음의 강한 자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잘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럼 예수를 잘하려면 뭘 봐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을 통해서. 그럼 이 말씀은 그냥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졌으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주여,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소리로 들려지게 하시고. 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그게 최고의 급선무라니까. 그걸 알고 나서 입도 해야지. 말씀도 모르고 일하면 일한 것 때문에 죽는다니까. 일한 것 때문에. 나 일했잖아. 이것 때문에 죽는다니까. 일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결과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아멘?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 그 아이가 자라면 어릴 때는 엄마에게 계속 얻어먹어요. 얻어먹고 살다가 장성해지면 스스로 나가서 돈도 벌어오고 하잖아.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양육을 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풍성히 먹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돼. 자라가면은 그때 내가 남자가 됐을 때는 뭐가 되느냐. 남자다운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희생과 섬김과 봉사 이런 것들 일로 나타난다니까. 내가 남자가 아닌데 일을 할 것 같으면 그 일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 신앙이 뭐하냐? 퇴보한다니까. 일 때문에 망한다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일 많이 하는 거 물론 원해요. 하지만은 그 일이 목적이 되면 안 돼. 아멘? 일이 목적이 됐을 땐 반드시 나중에 내가 이력서에 치부장부에다 적어놓은 거 나중에 다 청구한다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그거 들고 나온다니까. 그건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뭐 하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나와가지고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수로 보니게 여인 것 같이 그냥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돼야 돼.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내가 강건한 남자가 됐을 때 그다음부터 행하는 일들이 뭐가 되느냐?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함을 할수록 감사가 되고 기뻐진다니까. 부디 여러분들이 이전보다 더 강한 남자들이 되셔가지고서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로 나아가려면 하늘로서 오는 분을 날마다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을 이 시간 또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자로 여자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고 살고 그 구한 은혜가 또 나로 남자로 남자답게 살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 주변 사람에게는 남자로 살되 하나님 앞에서는 여자의 모습으로 날마다 도움을 잊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